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사주를 상담할 때 그리고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월주, 월지와 시주, 시지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달은 핵심입니다. 핵심. 사주 풀 때 태어난 달은 그 속의 모든 틀을 그 안에서 찾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격국을 따지든 용신을 따지든 뭘 따지더라도 태어난 달의 비중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태어난 신은 이 태어난 달을 조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10번, 100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에 이제 무토, 일간이 무토를 갖고 있습니다. 무토.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계절이 겨울입니다. 해월. 그리고 묘, 시간이 묘시다. 자, 그럼 이것만 놓고 보자. 무토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 자체. 산인데 계절을 보니까 봄산도 있고 여름산도 있고 가을산도 있고 겨울산이 있는데 아 겨울산이다 이렇게 보겠죠. 겨울산. 겨울산인데 시간대를 보니까 새벽이다 보겠죠. 묘시. 아하 춥다 이렇게 보겠죠. 외롭다 보겠죠. 외롭다. 그러면 이 여기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사주에서는 뭔가 얘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포근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정화와 병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화와 병화가. 그러면 정화와 병화가 여기에 있느냐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난 갑자기 무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욱더 좀 불리하겠죠. 어느 자리? 배우자 자리도 좀 불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다른 면에서 권세를 누릴지언정 배우자 자리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구나. 왜? 여기 이렇게 추운 한겨울인데 여기는 또다시 냉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러면 오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오를 갖고 태어났으면 얘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배우자 자리에서도 상생을 하고 있다. 단지 뭐냐면 이 글자에서는 파작용이 일어납니다. 파작용. 묘 파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파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운에서 대운에서 한번 조금 생체계는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무일주는 천둥번개 쳐도 나는 우중하가 끔찍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보겠죠. 자 여기서 이 사 여기 구성에서 어떤 글자를 갖고 태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 무토에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 이 글자를 놓고 다른 글자를 하나하나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해인데 어떤 글자를 갖고 들어오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정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만약 정해를 이렇게 들어온다면 정해는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 학업과 공부에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학업과 공부에 관련된 글자가 정해 간목을 갖고 있고 정해 천을기운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다면 10중 8구 뭐냐 공부 잘한다 굉장히 집중력이 있다 좋은 대학교를 간다. 좋은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이 아니고 어떤 글자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을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을해. 을해를 갖고 있다면 을해는 정관에 해당이 된다. 정관에 해당이 된다면 남자라면 자식에 해당이고 직업에 해당이 되고 여성이라면 직업과 배우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을해를 갖고 있다. 해가, 을 자체가 해 속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해 속에서는 큰 힘 자체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해술이니까
병사에 해당이 되겠죠, 사.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해골 속에서는 이미 낙엽은 지고 침묵쿨 형상이 있는 거니까 이 기운에서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해를 갖고 태어난 것도 을 갖고 태어난 것 전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풀 때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에 핵심을 놓고 보면서 얘가 일간인 본체 이 본체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정상적이다. 그러면 격국으로 따져보자. 조후에서는 이 정도 되면 조후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만약 격국을 따진다면 여기서는 무감임에 해당이 되면 이 정도다면 이 글자가 투가였다면 을목이라도 써야겠죠. 을목을 가지고 정관격으로 써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정관이면 뭐냐? 바르다, 정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얘 또한 뭐냐? 을목이지만은 얘가 좋은 쓰임으로 가려면 반드시 운에서는 병화가 떠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병화가. 자 그러면 을해가 을 자체가 들어왔다면은 을해를 들어오면은 태어난 여기 연도에서 을해 병자 정축. 그러면 여기는 갑과 기에 해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목이라 아니면은 갑진이든지 갑오든지 해당이 되겠죠. 갑신이다 이게 되겠죠. 갑이나 기토에 해당이 될 때 을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적었다. 갑신이다. 묘는 뭐냐면 당연히 을묘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건 제가 그냥 무작정 적어본 겁니다. 사주를 가지고 갑신, 을해, 무오, 을묘. 자, 이걸 놓고 보자. 남자다 하면은 을이면 병자, 술,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나가겠죠. 무인, 기묘, 경진. 그러면 해자축을 들고 임묘진 목국으로 가겠죠. 이 사주가. 자, 그리고 반대로 여성이다면은 그 반대의 기운을 여자라면 반대로 나갈 텐데 무토를 갖고 보자. 산이다, 겨울산이다, 새벽녘 무렵이다. 사주를 보니까 막 적어놓고 보니까 목 자체가 목에 국이 굉장히 많다. 결국 적어놓고 보니까 목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갑신생, 을해, 무고, 을묘. 목의 기운이 많으면 이 산에는 빽빽한 나무가 있다. 깊은 나무, 빽빽한 나무 있는데 이 나무들이 그렇게 이 산에서 그렇게 크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 자풀 같은 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느 쓸모있는 나무는 좀 없다. 좋은 소나무나 좋은 나무는 없다 이렇게 보겠죠. 별 볼 일은 없는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망도 보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무오니까 오오니까 자축공망이다. 공망은 일단은 이 안에는 없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무토는 가장 원하는 것이 병화를 원한다는 거죠. 병화. 그럼 병화가 병자 이렇게 있네요. 정축, 정화, 화기가 있네요. 자 이럴 때는 대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병자 정축이 들어와 있다면 얘네들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애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힘 기운 자체를 굉장히 약한 이미 두드려 맞고 힘없는 상태에서 도와주러 온다 이 말이겠죠. 도와주러 오는데 어디에는 좀 얘네들 영향을 미치나 얘한테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준다도 좌우상충을 주니까 뭔가 조금 잡음과 시끄러움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토에서는 그래도 너라도 너희들이라도 와서 도와달라 하는 것이고 얘가 왜 큰 힘이 되지 못하냐면 병이 들어오니까 얘가 힘을 잡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자기가 세력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세운에서 다시 또 얘를 치고 들어오는 임과 개수가 들어오는 개가 들어오거나 얘는 신이 들어올 때는 이 세력이 무용지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힘을 잃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항상 얘한테 두른 이 병화도 힘이 있어준다. 예를 들어 병호처럼 이렇게 힘이 있거나 병인처럼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때 격이 크게 성립이 되고 그럴 때 이 사주에서 운의 변화가 일어난다. 얘들은 도와주러 왔다가 조금 도와주고는 생색을 내고 큰 힘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얘가 병자가 들어와서 얘가 힘이 없고 정축이 들어와서 이 한겹에 들어와서 한겹인데 도와줄게 하지만 큰 힘이 못 드니까 이런 걸 잘 참고해보라 이렇게 보는 거죠. 힘이 있어준다. 차라리 정미대운이 좋겠지. 정미가 들어오거나 정사는 그래도 괜찮다. 정축은 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이때 무인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 사주에서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 저는 늘 이게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신을 잘 도와줘라. 잘 보고 이 사주에서 무토 일간 힘이 있냐 힘이 있냐 없냐를 보고 조후도 당연히 봐야겠죠. 조후 그 다음에 업부법도 보자. 사주가 신강한가 신약한가도 봐주자. 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대운에서 들어오는가 이걸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태어난 달, 태어난 신은 굉장히 사주인을 푸는데 저는 중요시하고 여기서 보편적으로 저 답을 찾으면서 이 옆에 글자들을 양념으로 잘 활용해서 저는 설명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난 달, 태어난 신을 잘 참고해서 대운과 비교해서 상담을 하는 것을 또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좀 잘 맞춰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